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지난주 시장이 상당 부분 하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주말 동안 미국장도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만큼 이제 월요일, 시장이 상당히 무거운 걱정을 가지면서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낙폭이 크면 또 그만큼 강한 반등을 보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움직임이었고, 저는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다시 한번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시황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주말 동안 있었던 미국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조정폭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조정이 좀 나오면서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났다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투자 회사들, 뭐 JP 모간이라든지 또는 웰스파고 같은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그런 하락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양상이 또 크게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8%, 웰스파고도 6.3%, JP 모간도 4.2%. 저는 이런 금융주들에 대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던 것도 시장에 발목을 잡는 양상들이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구글이라든지 메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점, 아마존에 대한 하락도 크게 나타났던 점, 이런 것들도 시장의 악재성 이슈였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과거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른바 R의 공포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도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과거에 대한 그 내용을 분석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8월 28일, 그리고 2022년도에도 제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R의 공포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본다면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 그것이 단기 금리는 상승하고 장기 금리는 하락하기 때문에 그 금리에 대한 역전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그렇게 시장은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1년 물, 1개월 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년 물까지 보면, 5.3에서 지금 보면 3년 물 3.7까지 나오는 모습이고, 현재 이제 10년 물이 3.79입니다. 그러면 현재 2년 물보다도 낮게 잡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기 금리, 시간이 길게 길어질수록 이자는 높아집니다. 그죠? 금리는 이자거든요. 위험도가 높아지면 금리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장기일수록 당연히 위험도는 높다라고 보는 거고, 대신 단기일수록 돈을 회수할 확률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낮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단기 금리들이 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건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2006년도, 그리고 2019년도, 2022년도,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제한적 영향을 줄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도, 제한적 영향은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크게 급락을 하거나 그런 이슈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인즉슨 과거에도 R의 공포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지만 그것이 시장의 유동성을 이길 수는 없었다 라는 부분을 저는 좀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미국장에 대한 움직임은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국내 증시도 여기서 어떻게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 8월은 이제 테마의 계절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해리스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의원표를 과반을 확보했는데, 전에 한번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제가 두 명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한 명이 이제 마크 켈리, 자, 그리고 오른쪽이 조시 샤피로라고 해서 현재 펜실베니아 주지사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애리조나 상원의원인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시 샤피로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펜실베니아가 캐스팅 보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한 뭐랄까 이제 표를 가져와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시 샤피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대신에 이제 이런 조시 샤피로가 되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더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마크 켈리가 이제 우주 비행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항공 우주 관련된 테마가 한번 돌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조시 샤피로라든지 또 이제 그레츤 슈트머, 지금 현재 이제 미시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쳐냈던 사람들이고,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이런 러스트 벨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IRA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상당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을 현재 국내 낙폭과대와 또 연결되어서 한번 같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도 다시 봐야 되는 그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재 이제 중동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주말 동안 뭔가에 대한 이제 반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일단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지금 이제 12일까지는 12일 전까지는 뭔가에 대한 반격이 나온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국경 지역에서 자기 주민들을 현재 다 대피를 시키고 있고, 이르면 5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반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격에 대한 시그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운 또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양상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뭐 이런 분석 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현재는 이제 낙폭과대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수는 이제 조금 과하게 빠진 측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매매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투매가 한번 형성됐다라고 보고, 그런 투매를 겪으면서 지금 보면 거래량이 늘어났던 부분이지만 거래 대금이 더 늘었다는 것은 대형주 선에 대한 부분에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이제 반대매매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뺏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으로 바닥을 좀 다져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반격의 신호탄이 될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이번 또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 오늘장에서 좀 짚어보면, 넷마블, DI 동일,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인데, 우선 이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마리화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이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 의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 오성첨단 소재 자회사가 그 관련된 업무를 또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테마주로 편입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 테마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봤고, 조금 우리가 뭐랄까 이제 좀
빨딱거리는 종목이죠. 대신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유입되어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바뀔 수 있는 자리를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꾸준하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DI동일. DI동일은 마찬가지 기관에 대한 수급으로 조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낙폭이 조금 클 때는 수급을 조금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에 대한 변화 과정이 나타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 그리고 현재 이번 주는 전반적인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